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1,050만 명의 신규 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도 약 7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7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표 당일에는 주마다 우편 투표 개표 시간과 규정이 달라서 최종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1월 대선 선거에 쓰일 공식 한국어 견본 투표용지를 공개했습니다. 브리츠커 주지사가 이번 주 시카고와 서부부 지역에 비즈니스들의 영업 제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시장들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KBC 뉴스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첫 50만 명의 신규 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도 약 7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7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20개 주에서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테네시,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등 세 곳에선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오클라호마, 와이오밍주에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켄터키주에서는 하루 신규 환자가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날짜 기준으로 40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 전문가들은 이제 막 가을, 겨울철 재확산의 문턱에 들어섰을 뿐이라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리츠커 주지사가 이번 주 시카고와 서버브 지역 비즈니스들의 영업 제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시장들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시카고 술집과 레스토랑은 실내 영업이 금지되며 11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리노이 레스토랑 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5천여 개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지사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프리츠커 주지사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술집과 레스토랑이 바이러스가 가장 쉽게 퍼질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버티빌 오로라, 아이타스카의 시장들도 주지사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카고 라이프 시장은 처음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가 어제 1시간 동안 주지사와 미팅한 후에는 입장을 바꿔서 모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시카고 파사이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1시 20분경 마틴 루터킹 드라이브 7900 블록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35세 남성이 남쪽 방향으로 운전 중이었으며 적색 신호 위반하면서 서쪽으로 향하던 다른 차량에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54세 남성 데릭 리드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함께 탑승 중이던 다른 남성 1명, 여성 2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 운전자 35살 남성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아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가해자에게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대선 선거에 쓰일 공식 한국어 견본 투표용지 공개했습니다. 견본 투표용지를 보시면 실제 대통령 후보들의 이름과 연방 상원의원 후보, 대법원, 항소법원, 순회법원 후보들과 공공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견본 투표용지는 11월 3일 화요일에 있을 총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공직 후보자와 공공질문들이 다음과 같은 번호로 투표용지에 기재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공식 통지입니다. 한국어 견본 투표용지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카고 여성 한나인이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보내면서 팬데믹 동안 캔 유인의 생존자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가운데 최근 가진 예술 프로젝트와 아이들이 보내온 희망의 편지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예술 프로젝트와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보내온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과 같은 불확실하고 고립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어떤 활동이면 아이들에게 여전히 혼자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칸 윈의 생존자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고민하면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칸 윈은 매년 여름 아이들을 위해서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각종 쇼를 관람하는 등의 현장 학습을 주최해 왔습니다. 이 활동은 아이들이 동행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후에 재미와 휴식을 느끼는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그 시간을 설레면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주 저녁에 재택 명령이 발표됨에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대면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감히 현장 학습은 계획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동일했고 아니 심지어 더 깊어졌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전의 방법들에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새로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프로그램 팀이 생각해낸 것이 칸윈의 장기주택 프로그램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케어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서 배달된 소포를 받을 때의 흥분과 신남을 기억하시나요? 생일날 선물을 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기억하시죠? 아이들에게 어려운 시기조차도 자신들이 여전히 소중하고 귀하다는 메시지를 이 케어 패키지가 전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케어 패키지 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예술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예술 프로젝트 중 하나가 여기에 포함된 모자이크 그룹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각 어린이는 미리 윤곽이 그려진 그림 한두 장의 패널을 받았고 거기에 자신의 상상력과 표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들 중 누구도 최종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그림 활동의 결과물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전체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각각의 패널들을 다시 받아 하나의 완성된 모자이크 작품으로 조합을 하자 아이들이 작품을 통해 보내온 메시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각 참가자가 선택해서 그린 색상과 패턴은 다른 사람들의 색상과 구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함께 연결된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어린 예술가들은 이 시기에 우리가 특히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정성을 다해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들고 있고 서로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표 당일에는 주마다 우편 투표 개표 시간과 규정이 달라서 최종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29일 기준으로 사전 투표 참가자는 7,6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우편 투표 참가자는 약 5,073만 명, 사전 현장 투표자는 약 2,58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우편 투표 개표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와 같은 주는 11월 3일 전에 개표 절차를 시작하지만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주 등은 대선일까지 이를 개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등 일부 주는 3일 혹은 이전에 도착한 우편 투표만 유효표로 인정하는 반면 오하이오 등은 11월 3일 소인만 찍히면 대선일 이후에 도착해도 개표에 반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주들에선 개표가 완전히 끝나려면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당선인이 언제 공식 발표될지 전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저녁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 확정 짓자 LA는 한껏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약탈과 폭력 행위들이 늘어나면서 축제는 광란으로 바뀌었습니다. 28일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광란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LA 다저스 우승을 축하하는 구호를 외치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축제를 즐기더니 갑자기 폭력과 불법 행위들로 변해갔습니다. 약탈과 파괴 등의 불법적인 행태가 나타나기까지 하면서 더 이상 축제가 아닌 모습이었는데요.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가 하면 택시나 트럭 위에 올라가 차량을 훼손하면서 뛰고 소리 지르는 등 광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난동은 어제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경찰들은 결국 공포탄을 쏘면서 사람들을 해산 조치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랑스에서 또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에서 성당 관리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살해됐으며 그중 한 명은 참수당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이슬람 테러로 보고 강경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중학교 교사가 18세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끔찍하게 참수당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프랑스에서 또 한 번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인 니스의 한 성당에서 또 한 번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해당 테러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전 9시경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피해자는 아침 기도를 위해 성당을 찾은 70대 할머니로 목이 잘려진 채로 성당에서 발견되었으며 두 번째 피해자는 성당 관리자로 흉기에 심하게 찔려 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뒤 인근 술집으로 몸을 숨겼으나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3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총에 맞고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된 뒤에도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계속 외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테러 현장인 니스의 성당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을 이슬람 테러 공격이라고 부르며 프랑스는 명백히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대테러 검찰청은 테러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즉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프랑스 남동부 아비뇽에서도 총기로 무장한 한 남성이 신은 위대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람들을 위협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서도 경비원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프랑스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모방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 뉴스구상공 특별 기획 코너로 마련된 부동산 가이드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임용렬입니다. 꼼꼼한 집 팔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카고랜드에서 집을 팔기 위해서 아트, 사이언스, 과학이 있습니다. 리스팅에서 클로징까지 프로세스를 보다 원활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단계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큰 인생 전환점 시작할 준비 되셨습니까? 집을 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셨나요? 여러분의 주택이 쇼잉할 준비가 다 됐습니까?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준비되어 있는 부동산 전문가랑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판매 프로세스를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고요.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 게 가장 좋은 리스팅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주택 판매를 준비할 때 자문해 볼 수 있는 7가지 주요 질문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 줄 에이전트랑 협력하고 계십니까? 시카고 근교 부동산은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역동적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내부, 외부를 이해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전문가랑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실 때 여러분 부동산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해하는 데 시간 할애하고 올바른 구매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전략 알고 있는 고도로 훈련된 지역 밀착형 전문가랑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우수한 에이전트는 모든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판매를 안내하는 지역 시장 동향 그리고 인근 통계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에이전트는
보다 더 세심하게, 더 매끄럽게 일을 진행합니다. 판매 프로세스를 탐색하는데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십니까? 집을 판매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독특한 이유로 판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시에서 교외로 전환할 때 닭장을 세울 공간, 멋진 정원을 위한 뒷마당 또는 보너스 등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추억의 LP판이나 어떤 분은 소장하고 있는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판매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주택을 판매하는 시간, 에너지, 집중 투자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앉아서 희망, 목표, 기대치를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판매하려면 개인적인 기대의 조율과 사려 깊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이 자신감과 유연성을 가지고 탐색하는 데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주가 아닌 판매자처럼 생각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공간을 둘러보게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전문가와 공개적으로 일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줄 준비가 되셨나요? 문제를 공정하게 보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바이어가 이 공간에 살 수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중개인이 황금 시간대에 집을 준비하기 위해 취하는 작은 단계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의 위치와 같은 작은 세부사항은 구매자가 집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이전트는 구매자가 귀하의 집을 꿈의 집으로 여기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집을 꾸미는 것부터 벽을 무채색으로 칠하는 것, 예술 작품이나 특이한 디자인 선택을 제거하고 공간을 비개인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는 에이전트는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여러분의 재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이 경쟁하는 어떤 집보다도 여기에는 무료로 전문 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 작가를 동반해서 찍은 사진으로 좋은 첫 인상을 남기는 게 포함되겠습니다. 집을 내놓기 전에 대대적인 수리를 원하시나요? 노력하는 에이전트는 전문 사전 판매 리노베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랑 연결돼 집이 리스팅 되기 전에 빠르고 저렴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매자가 시장에서 실제로 찾고 지불하는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턴키 방식으로 개조하는 QBO 같은 그런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택이 시장에 출시되면 더 빠르고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판매에 도움이 되는 입증된 전략을 가진 부동산 전문가랑 협력하셔야 됩니다. 잠재 구매자가 여러분의 주택과 최고의 품질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카고랜드 구매자가 찾고 있는 진정으로 아는 사람과 마케팅 전략을 탐색하셨나요? 숙달된 에이전트는 입증된 도구, 기술, 또 기술을 혼합한 모든 유형의 주택을 판매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상적인 구매자가 여러분의 주택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고 싶게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에 관한 겁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택 외부 사진을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몇 초 내에 사람과 장소에 대한 첫 인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 집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외부의 매력을 유지하는 게 올바른 구매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97%는 잠재 구매자가 첫 사진을 보고 판단한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수리, 정리, 청소가 잘 돼 있냐 하는 겁니다. 집을 팔 준비 마치면 이제는 신선한 눈으로 자신의 공간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과 중개인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재산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도록 작은 프로젝트, 빠른 수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 흉하고 어수선한 물건을 정리하고요. 제거하는 것은 집이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정기적인 청소, 유지 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집을 유지하는 것,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테이블에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파트너랑 협력하고 계신갑니다. 열쇠가 넘겨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보류됩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클로징 테이블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팀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적합한 구매자를 찾으면 협상을 주도하고 클로징하는 데 능숙한 감정사, 대출 담당자, 소유권 변호사, 주택 검사관을 포함해서 모든 걸 작업하는 팀을 조정하고 세부 정보를 관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고 이번 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ws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한인정신건강협회에서 2020년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주제 강의는 조세핀 김 박사님의 자존감을 구하라 9.11, 자존감을 키워주는 슬기로운 부모라는 주제로 11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미 전역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상담사들의 재능 기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제 강의 외에도 다양한 선택 강의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고스 성교회에서 창립 44주년 기념식 및 신사업 오픈하우스를 진행합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1시 로고스 선교회 본사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황입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30일 금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 36도입니다. 31일 토요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 예측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37도입니다. 11월 1일 일요일은 강풍을 동반한 약간 흐린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밤 최저 기온 30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2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6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 공모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